시댁제사를 누가 모셔? 저희 큰 집에서 모셔야 돼요. 왕래를 해요 서로 간에? 아니. 응? 자꾸 끊어졌다고 자꾸 그래. 네. 응? 야 아버님만? 그리고 원래 시댁은 저 사람 제사를 잘 모셔줘야지 자손들이 잘 돼. 그 본인은 맨날 돈돈돈 하지 말래. 아 그래요? 어? 맨날 돈이 쪼돌려? 네. 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네. 응?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쵸. 어? 뭘 해야 돈을 벌까? 남들은 돈도 잘 버는데 집도 사도 좋은 데로 가고 잘 찍어서 가는데 왜 우리는 맨날 부모야 그 꼴로 사냐고. 사람이라는 게 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응? 인간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자기 사주가 돈이 있어서 잘 되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부모덕 있는 사주들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부모덕으로 가. 응? 아니면 지가 자기 사주가 좋으면 자기 사주대로 움직이는 거고 인덕이 있으면 인간들이 도와주는 거고. 응? 근데 본인들한테 솔직하니 시작할 때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요. 응? 그런 거 비하면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글쎄요. 응? 잘 모르겠어요. 응? 그 본인 뭘 배우고 싶은 거 없어요? 아직 뭐 따로 하고 있어요. 응? 근데 이거는 어쨌든 소일거리밖에 안 되잖아. 네. 응? 두 분이 큰 사주가 아니어서 그래. 남들처럼 막 크게 사업을 벌리고 움직여서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왜냐면 조금 어떻게 보면 평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인간의 꼬임이 넘어가면 자꾸 돈이 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크게 꿈꾸지 말라 자꾸 그래. 아 그렇게 큰 거 안 꿔요. 그냥 먹고 살만 할 정도.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올해는 4월달, 음력 4월달, 6월달, 9월달 이때는 조심해. 삼신 치고 들어와요. 엄마 이제 알아요? 네. 임신 될 수 있으니까. 안 가지고 싶죠? 네. 3년 있다 날라고? 아니요. 지금은 딱히 초대도 있고 해서. 그래, 자꾸 큰애 낳고 가졌을 때 어디 상가집 가고 그랬었어? 예, 네, 막판에. 응? 막달에. 왜 갔어, 거기는? 응? 아니, 애가 상문을 애가 지고 있잖아, 저렇게. 상문을 지고 있다는 게 뭔 소리예요? 보여주지 말아야 할 걸 보여줬으니까. 아. 응? 어느 쪽 할머니야, 이게? 외할머니. 본인네? 네. 갔다 왔어? 네, 한 시간? 가지를 말지. 원래 태중이 있으면은 원래 안 가요. 걔는 그 30부정, 부정을 끼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상문을 지고 들어오고 태어나면서. 외계한테 안 줘. 그치? 그럼 자꾸 한 번씩 저기 연락을 그랬던 적 없어? 없어요, 이제까지. 쟤는 어디다가 잘 빌어줘요. 양 엄마 세워서 잘 빌어줘야지. 걔한테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위 관리 잘해. 네. 안 좋아요. 네. 이게 스트레스하고 같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친정 엄마 쪽에서 들어오는 거고. 네. 이게 유전이란 말이야, 이런 게. 네. 응? 걱정을 안 해야 될 것까지 걱정을 다 해서 그래. 응? 그런데다가 위가 약한 거. 그리고 자궁도 본인 좀 약해요. 아랫배가 네. 차니까. 응? 몸이 좋은 몸은 아니야. 네. 응? 응? 근데 승질이 늘어워. 그럴 생각 안 해요? 아, 해요. 응?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 안 해? 근데 많이 참고 했는데 여기서 뭘 더 고쳐야 되는 건지. 남편한테 일단 물어봐야 되겠다. 응? 많이 참았냐고. 응? 많이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본인 표정 관리 안 돼요. 네.
못해서 본인은 원래 따지면 본인은 선생이 되든지 원래 그런 일을 해야 돼. 그냥 직장 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을 가르치고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았어? 네. 왜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됐어. 공부를 안 한 거지. 응? 응? 그런 거 아니면 좀 회개하고 격리해야 되는 거야. 약간 비슷한 거 청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부 좀 하지 좀.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난 건데요. 중간엔 간 건데. 더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응? 본인이 안 한 거야. 우리가 볼 때. 응. 그리고 어쨌든 남편은 착해요. 그래? 모르겠어요? 착할 때도 있고 안 착할 때도 그런 거죠.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 돈 언제 벌어요? 그거는 참 막연한 거야. 그쵸? 언제 잘 살아요? 그것도 막연한 거야. 없는데 지금 어떻게 잘 살아? 그냥 언제 좀 풀리는 건지. 응? 안 좋은 것들이. 그리고 인간 믿지 마요. 절대 금전이든지. 응? 네. 인간 때문에 두 번 꼬인 적 없었어? 있었어. 응? 근데 돈 때문에 뭐 꼬인 적 없어. 뭐 돈이 있어야 돈 때문에 꼬이지. 인간 떡이 없어서. 그리고 집쯤 이사할 생각 없어? 2년 후에. 어디 지금 해놓은 데 있어? 네. 근데 그 집에서 오래 살지는 않아요, 움직여도. 아 그래요? 또 가야 돼, 한 번 더 움직여야 돼. 아.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는 날짜 잘 보고 움직이고 응? 그리고 애기는 몰라 5월 달에 응? 차 애기 태우고 움직일 때 좀만 조심하고 음력이요? 응. 음력 잘 카시트 있어요? 네 응, 거기다 그... 잘 해놓고 움직이셔. 왜냐면 저거 벨트 풀지 말고 놀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만 조심. 엄마는 위하고 산부인까지는 다녀. 네. 아랫배가 차니까 소화능력이 떨어져. 그럼 몰라 5년 7년 고생 좀 하라 그래. 아, 더 좀. 해야 돼요? 근데 그잖아 뭐 있어서 움직여야 아니 뭐 40대면은 풀린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연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뭐에서 풀릴 건데? 직장생활에서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직장생활은 먹고 사는 게 다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잖아 토에서 땅을 집으로 움직이고 하면서 조금씩 이득 나올 수는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움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그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 더 움직이라는 거지. 그래야지 내가 3년 더 고생해서 이제 2년째 가고 3년째든 4년째 됐을 때 또 어디다 움직이라는 거야. 아니면 그때는 상가를 뭘 하나 조그맣게 사든지 대출을 막 땡겨서라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개 조금 씨앗이 된대. 그리고 움직이면 좀씩 나죠. 저는 둘째는 안 가질 생각인데. 그러려면 한 번은 가야지 병원을. 원래는 자식 둘이 있어요. 원래요? 쉽게 들어올 수 있어. 얼떨결에. 안 나고 싶으면 원래는 자식 둘 있어 둘 낳아야 되는 사주인데 맨날 다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 근데 몰라 옛날부터 그래서 돈 쫓아가면 돈이 날아가. 그래요? 응? 빨리 돈 벌어야지 뭐 해야지 아껴야지 뭐 해야지 진짜로 안 아끼면 안 되겠지만 너무 그래도 쪼아도 살기가 너무 박박해. 아, 둘이에요, 자식이? 어쨌든 잘해서 한번 지켜봐요. 지금 임신하고 있는데. 응? 먹어. 제가 임신하고 있는데. 응. 내일이나 내일모레 이제 병원에 갈 생각이거든요. 지우려고? 네. 왜?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응? 그럼 지워봐. 그럼 또.
또 들어오니까. 또 들어와요? 그래서 오래면 몰라 자식 하나가 더 늘어나면서. 아. 그래서 번에 지우고 움직여봤자 또 들어오니까. 아, 조그만 몇 개월만 늦게 들어와도 이제 약했는데 너무 갑자기. 그랬잖아. 본인은 뜬금없이 들어와. 원래 제 사주에 애가 하나라고 했었었는데. 아니에요? 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 내가 본인은 하룻밤 풋사랑해도 잘하면 들어와. 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룻밤 자도 네. 얼떨결에 들어온다고 애가. 아... 계획 없이 온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내가 항상 날짜 맞춰도 들어오려고 확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첫째는 그래도 계획대로 됐는데 둘째는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물론 본인이 이걸 지운다고 해도 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또 들어와. 왜냐면 삼신이 올해는 징을 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 아... 올해 지나면? 그건 모르지. 또 그 다음에 봐야지. 아 그래요? 이제 올해는 내가 얘 가지라는 해오는이니까. 잘 생각해요. 복직을 해야 돼가지고. 그랬잖아. 돈 하면은 끝도 없어. 아니 복직하고 생기면은 뭐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거는 아 아니여가지고 지금 돈 넣을 데가 하나도 없어서. 그건 이제 엄마가 생각해요. 우리는 몰라 지우란 말은 못해.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삼신 할머니가 앉아 있었구만.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럴 때는 못 막더라고. 제가 뭐 아무리 해도요? 내잖 날짜를 맞춰도 들어오도 안 맞춰서 그날에 피해도 들어오. 예 이게 안 맞춘 거거든. 몰라요. 우리는 났으면 좋겠어. 몰라 엄마는 애 둘이라고 해서 아까도 들어올 때 엄마가 이걸 내려놓는다고 해도 네. 또 들어와. 그래. 아니 복직하고 들어오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엄마가 안 지 얼마 안 됐어? 아니 네. 좀 일주일 넘었어. 그치 얼마 안 된 거지 뭐. 이제 보일랑 말랑 있는구만. 초기야. 잘해요. 우리는 원래 자식 둘이니까 어쨌든 엄마 말대로 좀 더 있다 놔든지. 내 지우면은 삼십 잘 벌 잘 풀어야 돼. 내가 전에 큰 애가 지금 살을 끼고 들어왔단 말이야. 부정을 끼고 들어왔는데 또 지워버리면 또 그게 또 걔한테 가요. 어차피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첫애한테 안 가게 하려면? 그럼 이제 살을 풀어야지. 살을 어떻게 풀어? 굳어서 푸는 거지. 그랬잖아, 걔는, 아까 이제 큰애는 몸이 예민하네, 애기가. 거기다가 지금 내가 있잖아, 아까, 응? 살 꼈다고. 부정 꼈다고. 그리고 원래는 엄마가 태중에 갖고 애 뱃속에 있으면 안 가는 거야. 아니, 안 가려고 했는데. 직장 상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아니지 그래도 왜냐면 그걸 이해는 해줘. 애가졌기 때문에.
그 남편도 어차피 남편이 갔다 오고 해서 좀 부정도 풀어놨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사자가 치거든. 왜 아들 감잖아. 그러니까 아까 삼신왕에도 먼저 앉아있길래 임신하는 줄 알았지. 올해는 임꽃이 피게 돼 있거든. 생각을 잘 해보셔. 나잖아. 여기서는 우리는 지우란 말은 못해요. 근데 얘를 낳고 내 남편 일이 잘 풀려야지 뭐. 일단 되는. 남편을 위하려면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제사는 저희가 뭐 딱히 지내는 건 없는데 남편이 큰 집 가서 제사 지낼 때마다 가야 된다. 조상들을 잘 대우하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남편이 인덕은 없어. 네,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인덕이 없으면 조상덕이 있든지 뭔 덕은 갖고 나와. 부모 덕은 없어. 부모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래서 운이 안 따르는 거야.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아? 네. 노는 것 같아요? 놀진 않잖아. 딱히 뭘 다 하는 것도 없어. 응? 본인만 혼자 아둥바둥 하려고 하지 마. 원래 남편은 뭔 기술을 배웠어야 돼. 그죠.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공이 돼야 돼.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는. 아니 그래서 이번에 뭐 배우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애가 들어와서?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이 움직여야지.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쵸. 제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안 되죠? 응? 어딜 들어가도 오래 못 있는 사주인데. 예. 응? 뭔 핑계를 대서 나온단 말이야. 안 그래?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게 마땅치 않죠. 책임감이 없다 생각하잖아. 네. 근데 저 사람한테 물어봐. 다 이유가 있어. 나오는 이유가. 있죠. 있으니까 나오겠죠. 꾸준히 어디가 3년, 5년, 10년을 있으면 돈은 벌어요. 안 그래? 네. 근데 어디가 진득하니 못 있어 사주팔자. 네. 응? 아직도 애라 그래. 그렇다고 심성이 나쁜 건 아니야. 응? 꼭 합리화를 만들어서 나오게 만들잖아. 속이 터지지 없어. 네. 응? 근데 본인은 뭐라 할 수가 없어 남편한테. 해도 자기 멋대로 할 텐데 뭐. 네. 그래서 그냥. 응? 누가 선택했어? 본인 선택한 거지. 응? 그래서 본인은 말 못하는 그 감정이 많은 거야. 응? 어쩔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도 싶을 때가 많은 거야. 본인도. 안 그래? 네. 응? 근데 애들 보면은, 애기 보면은 그러지도 못하고 나라도 벌어야 되니까. 지금 뱃속에 있는 애기도 원망스럽죠? 솔직한 애기로. 네. 아까 내 초장에 얘기하자면 남편이 미워서 살기도 싫을 때도 있어서 솔직히. 저럴 때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내가 초장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거잖아. 살기 싫으냐고. 그게 원래 본인 마음도 있어.
가슴에다가 그렇게 다 두지 마. 응? 강한 척 하는 거야, 엄마는, 진짜로. 근데 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진짜 남편은 어디서 기술 배우라고 그래. 중장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왜냐면, 남 밑에서 오래 못하는 사주야. 근데 차라리 기술을 배웠으면, 기술자가 됐으면, 뭔가 그래도 보람은 있단 말이야. 그럼 잘할 것 같긴 한데. 섬세하고 꼼꼼한 건 있어요. 네. 응? 들어오면 얘기해 줄게요. 응? 그쵸. 나빠서 그런 건 아니야, 아빠가 나빠서. 아 진짜 놀아야지 막 그런 마음에서 그랬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지. 그렇죠. 응? 근데 융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사람들하고. 그게 고집이야. 못 굽힌다는 거야 남한테. 응. 그래 굽혀야지 살지. 안 그러면 내 사업을 그래야 되는데 사업할 자는 못 돼. 그쵸. 저도 그럴 것 같지. 그러면 딱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 혼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보기도 있어. 기술 배워서 자기 거를 하든지, 진짜 세차장이라도 내 거를 해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 노력한 만큼은 나올 거 아니야. 네. 내가 어렸으면 차라리 저 정비 같은 거 배우든지 뭐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그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하면 되지. 이제 소방님이 뭐 가게를 한다 내가지고 그러면 또 묶이는 거야. 그죠. 거기 가서 일한다고 뭐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럼 남 커드레님 말 주고다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럼 또 승질이 들어와서 또 깍 때려친다고 하면 그건 또 뭐야.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돈 안 벌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한다고 하길래 좀 답답한 상태이긴 하고. 약간 이따 오면 얘기해 줄게요. 네. 일단은 마음 좀 독하게 먹으시고 몰라 애는 지우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엄마 하나만 보면 지우라고 하겠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애기를 재짓는 거잖아. 아니면 살을 잘 풀어줘. 날 잡아놓으면 만약에 진짜로 나가 이제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면 내 자식한테 안 가게 잘 막아.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너한테. 진짜 이제 마음이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나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응. 언제 지우는 게 제일 괜찮아요? 나중에 없어요? 문자로 남겨줄게요. 문자로요? 나한테 문자 하나 남겨줘. 네. 응. 아셨죠? 지금 내가서 뭐 사주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물어본다. 아 이제 그런 걸 봐야 되니까. 아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